크루세이더 두세 마리. 자, 올라와가지고. 아, 크리스탈. 아, 그러네. 자, 그럼 여기서 나와라.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죠? 자, 크리스탈을 바꾸려면 이 교역소를 써먹어야 되는데, 교역소가 너무 멀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저기까지 갈 수도 없고, 크리스탈 광산은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는 오고. 자, 저기까지 가려면은, 이게 전염병의 달이라서, 여기서 병력 뽑은 다음에 갔으면 됐는데, 뽑을 수가 없으니, 이건. 자, 일단 내려와 볼까요? 크리스탈을 시장에서 교환할 때 얼마나, 환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13개, 겁나 비싸네. 철광. 그리고, 자, 1개, 오케이. 요렇게 한 다음에, 아우, 비싸 죽겠다. 자, 여기서 요렇게 베이모스를 에베로 올려주겠습니다. 베이모스와 에이션트 베이모스의 차이는 굉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나저나 이 올레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밑에 있는 고블린 다 먹어버리면은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 이거 죽이러 가야 되나? 성 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이 그 전염병의 달이라서 적군도 추가 병력을 못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유가 없진 않은데, 좀 아깝네요. 자, 여기 아니었구나. 여기서 오크타워 하나 업그레이드 합시다. 위쪽에 힐포트가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괜찮긴 한데. 저것도 위로 올라가네. 짜증나. 자, 저걸 잡으려면 이렇게 가가지고 앞질러야 되나? 자, 파란색 유황광산 안 뺏겼고 아직. 이리로 가볼까요? 수은광산, 그리고 고블린, 크리스탈 광산 있다. 이건 꼭 먹어야지. 에베를 올리려면 저건 꼭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얘는 뭐 할까요? 얘도 레벨업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고급까지 배우려면은 레벨업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타르넘, 크래켹이 적어도 중급 지혜를 배워야 저거를 전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급 지혜를 배우는 것도 문제고. 어쨌든 간에 전염병의 달이 되면서 이게 나한테 이득인 건지 손해인 건지 잘 모르겠다. 적군의 성이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자, 얘가 한 번에 오진 못하겠지, 아마? 거니슨 나가도 되겠지? 나가서 호블린 등용시켜주고. 여기까지 딱 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닿네. 베이모스 몬스터 종류가 뭐예요? 생긴 건 트롤 쪽인가? 베이모스 몬스터 종류라 뭘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베이모스의 몬스터 종류라 종류가 뭘까? 자, 병력은 형편없는 요런 녀석들이 나왔구요. 이런 녀석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쫄래쫄래 다니고 있는 이런 녀석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잡기에는, 이 바퀴벌레들 다 잡기에는 좀 짜증난다. 이런 게 문제인데, 얘네 또 힐포트 쓰겠네 이제. 근데 힐포트 써봤자 뭐 딱히 신경 쓸 만한 유닛은 없네요. 자, 그래도 병참소리 초급이라도 있으니까 다음 턴에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거니슨으로 이런 거를 먹어주겠습니다. 여기서 고블린, 늑대네. 요것도 먹고. 알라마는 가만히 있고. 고대 생물. 끔찍한 혼종. 끔찍한 혼종. 그렇습니다. 여기서 텐에 살 걸 그랬다. 일단 턴을 넘기겠습니다. 자, 적군이 정말 바퀴벌레처럼 더럽게 왔네요. 이 대체 몇 마리요? 자, 제 눈에 보이는 것만도 4마리. 일단은 베이, 그리고 보키얼, 주빈,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마리 갇혀있었고. 이거 참. 자, 봅시다. 요 녀석을 도망을 못치게 하려면 10대마리, 2마리, 10대마리니까 아마 도망을 뭔 짓을 하던 간에 치겠죠. 자, 혹시라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사기진가 많이 뜨길 바래야지 뭐. 가서 쏘고. 자, 에베가 갇혔죠. 에베가 갇혔습니다. 갇히던 말던 뭐 어차피 도망갈텐데 뭐. 자, 그 다음 차례는 크루세이더 차례가 먼저 오겠네요. 크루세이더 턴이 먼저 올 것 같고, 여기서 방법이 있다면은 페이스트를 오크한테 써가지고 오크가 이 크루세이더를 잡아버리고, 잡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못 잡네. 만화만 날렸다. 자, 이렇게 250의 경험치를 얻고 8마리 잃었습니다. 손해죠. 자, 이 광산 하나 먹고 가가지고 저 바퀴벌레들을 제거하러 가봐야겠죠?
자, 이 바퀴벌레들을 제거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아마 도망가겠지 이제? 다 막 뿔뿔이 흩어지겠지? 자, 올라가서 요런 것도 먹어주고 물레방아도 들려주고 이제 7일째니까 슬슬 병역복을 준비를 해야겠네. 전염병의 달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래 저로서는 되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다 도망가죠, 이 자식들. 아주 바퀴벌레 같은 녀석들이에요. 자, 그리고 도망 안 간 한 녀석.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구나, 말콤. 아니, 왜 이렇게 언데드랑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건 밑에 본성에서 병력을 뽑아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 일단은 그레치는 어딨죠? 여기 있구나. 자, 내려와서. 자, 요 녀석으로 요런 것 좀 모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력을 최대한 좀 아끼기 위해서 이 녀석을 내린 다음에 요 녀석으로 요런 병력들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크 대장, 그리고 울프 라이더. 요거. 자, 그 다음에 크래켓의 그 자리가 모자르지. 보자. 오크가 나눠져 있구나. 그럼 요 자리에다가 사이클롭스를 넣어줄 수 있겠네요. 자, 사이클롭스를 4마리 뽑아서 힐포트 가가지고 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일단 힐포트부터 힐포트 들려서 사이클로스 킹으로 바꾸고 다음 턴에 요 녀석을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라마, 어차피 알라마를 레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마가 여기서 병력 뽑아가지고 자,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라가면서 적을 잡고 그 다음에 자, 우선은 마구간부터 들리고. 자, 1일차엔 무조건 마구간이죠. 잠깐만, 적을 잡기보다는 얘를 잡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못 뚫어준 걸 뚫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세이브하고 가보자. 한 이 정도까지만 가면 돌아갈 수 있으려나?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까지만 가자. 자, 여기서 일단 대기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풍차 같은데 이제 들려줘야겠죠? 풍차를 들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지을 거 없죠? 없습니다. 요 상태에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야, 저 2,000원짜리 저거 저 쓰잘데기 없는 걸 써먹다니 저 굉장히 구린 건데. 자, 베이, 저의 그 요정을 뺏어왔는데 요 녀석을 이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망을 가겠죠 아마? 대기를 타면 대길 쭉 타다가 마소튀를 할 것 같은데. 자, 마소튀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와, 진짜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앞으로 가도 자, 최소한 경험치라도 받자. 여기 사이클롭스로 요렇게 때려가지고 저 경험치라도 받자. 70의 경험치. 와, 진짜 씨, 도망가는 거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이거 한 마리는 그 밑에 있는 알라마한테 맡기고 자, 올라오겠습니다. 이 철강석 광산 뺏긴 거 그대로 있긴 한데 내비두고 이 길 따라서 올라가면은 적군의 성이 있을 테고 성을 쳐주면은 뭐 어찌어찌 뭐 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가서 이 주워온 것들 길에서 주워온 것들 요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줍시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그리고 하나 남는 거. 자, 요 녀석을 어디다 쓸까요? 요 녀석을 위쪽에 있는 물레방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술집, 뭐 기타 등등 요렇게 있는데 자, 요 녀석을 정찰용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레친을 정찰용으로 쓰고 그 다음 알라마. 자, 알라마가 자, 이 녀석이 다음 턴에 여기까지 바로 올 수 있을지 지금 이게 도로가 깔려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인데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한 다음에 저 녀석이 들어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기 전에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요거를 한 9마리 정도 뽑아놓고 나누고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한 다음에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안 오네요. 저 물레방아라던가 저런 걸 뺏긴 게 너무 아깝긴 한데 일단 오진 않고요. 이 상태에서 올라 수은광산부터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마리긴 하지만 이 늑대 울프 라이더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우, 약하다는 거 취소할게. 어우 씨, 가지 말걸. 자, 가지 말걸 그랬어. 아, 역시 스탯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아, 자, 여기서의 교훈은 함부로 덤비지 말자. 자, 어쨌든 요렇게 하고 자, 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해 굶주림 다시 한번 쏘고
자, 베이모스를 때리겠죠? 반격받고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 남은 거 지지고. 역시 스탯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구만. 자, 올라와서 수은 공장 이렇게 모아주고요. 내려간 다음에 일단 요 두 번째 성, 두 번째 성은 딱히 지을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성에 짓는다고 치면 이 사이크로스 동굴 요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크리스탈이 겁나 없다는 게 문제네요. 세뇌라도 알람한테 주고. 자, 턴 종료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거의 2시가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면서 적의 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되게 가까이 있었네. 엄청 가까이 있었네. 주빈. 그리고 걸어다닌 시체. 자, 워킹데드가 한 마리 있으니까 이거는 마법 화살 한 발. 아니다. 사이클로스 있구나. 자, 넘기다가 사이클로스로 5짜리 잡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가 요걸로 요거 잡고. 자, 요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번에는 그 여웅의 경험치를 안 뺏겼네요. 자, 거기다가 여기. 자, 여기도 분명히 탈출 터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망을 가겠죠. 이게 마지막 성이 아니라면 분명히 도망을 갈 건데, 정말 쫄래쫄래 도망 다니는 거 아, 너무 싫으네요, 진짜. 자, 여기서는 뭘 써볼까요? 축복과 가속,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일단 대기부터 타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접근을 하겠죠? 자, 반격으로 두 마리 남았고. 자, 베이모스 앱에 대기 타고요. 이렇게 대기를... 아, 사기진가 너무 잘 뜬다. 아우, 많이도 죽었다, 진짜.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부활인데.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부활인데, 부활을 못 쓰니까 너무 슬프네요. 자, 요거는 사이클로스를 이렇게 저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오우거라던가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문을 따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자, 137에서 274의 피해. 자, 때립시다. 두 마리 남았네요. 아, 도망가는 거 봐. 자, 지혜 떠야 되는데 이거? 중급 대기 마법. 중급 지혜가 안 뜨면 큰일 나는데 이거? 자, 이렇게 적군의 성을 하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없죠. 뽑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자, 성 하나 먹었는데 도망간 걸 볼 때 적군의 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성이 아마 이쪽 근방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이동력을 최대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 턴에 달려서 한번 적군의 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중급지에 떠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안 뜨면 안 되는데. 자, 수실의 오크 대장. 도망가는 거 내비두고요. 금 먹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 먹고. 여기 있는 이 마녀 오두막이 뭘 가르쳐주는지 한번 봅시다. 초급 전술. 자,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나쁜 스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알라마는 교육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쭉 올려가지고 고급 교육만 찍은 다음에 버릴 녀석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전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술을 배우면 오히려 그 경우의 수를 늘리게 되잖아요. 레벨업을 할 때 이미 있는 스킬과 없는 스킬 뭐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있는 스킬이 있으면 저렇게 늘어나면은 또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거니스는 뭐 할까요? 거니슨으로 뭐 할까? 자, 그레친부터 하자. 그레친으로 여기 있는 거 밝혀봅시다. 여기 뭐가 있을 건데, 트롤 다리 있네요. 트롤 다리. 트롤들이 만든 다리. 네, 대기 마법을 보니까 김대기 씨가 생각난다. 아, 김대기 기자? 근데 저는 대기하면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그 김대기 씨라고 프로게이머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뭔가 젊으신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김대기 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 못 돌아가네. 열대, 두서, 예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중요한 게 이 녀석이 치게끔 만들면서 이길 정도의 병력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선술칩이 없기 때문에 선술칩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뽑아줍시다. 자, 요 정도의 병력을 이렇게 하고. 매일이 웨이팅이신 분. 자, 여기서 이제 가봅시다. 자, 길 따라가면은 성이 있을지 아니면 뭐 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길을 따라서 쭉 가보고요. 폐광 있네. 자, 폐광은 먹어줘야 제맛. 수은이네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붉은색 텐트 있고 퀘스트 가드. 야, 무슨
무슨 트롤을 퇴치해달래. 아이 참나 진짜. 자 여기가 아까 그 2,000원 내고 본 곳이죠. 여기 있는 스트롱홀드 성에 대체 뭐가 있길래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적이랑 이어지는 곳이었고 그렇다는 건 여기에 성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성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돌아가지 말고 놀이나 죽이자. 자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놀이나 좀 학살해주고 자 넘어가고 자 쏘고 네 지하에 트롤이 있어요. 아 지하에? 오 자 여기서 쏩시다. 네 유닛을 가져와야죠. 그 가져가라는 유닛은 뭐 아까 성에 뽑은 유닛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 가가지고 요거를 쏴주고 14마리 가서 잡고 넘어가고 자 베이모스로 긁어버리고 이렇게 아 유닛 안 가져왔네 진짜네 그러네요. 아 자 어차피 성에 들렸다 할 거니까 거기서 가져갑시다. 아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아 참 진짜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네 최대화 하려고 유닛을 넣어놓은 거를 그대로 그냥 버리고 왔네. 그 다음에 트롤 다리가 있는데요 이걸 뚫을 수 있으면 여기서 모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 위에 있는 텐트는 얘가 가면 되겠다. 거기다 피난 캠프에서 뭔가 천사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대천사 막 이런 거. 자 마법사 길드가 2레벨까지 올리자. 크랙핵이 왔을 때 마법이라도 좀 배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턴 종료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고블린 뽑았나요 이번 주에? 다 뽑았네. 오케이 고블린이랑 늑대 뽑았네. 자 안 치러 오네요 자식이. 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전술이 여기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크랙핵의 레벨을 10까지 올린 다음에 저기서 전술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크 합쳐놓고 합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사냥해봅시다. 이제 얘 죽이고 금광 먹고 그 다음에 크랙핵 자 가서 여기서 요거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밑에 있는 목재소도 먹으면서 가야겠네요. 어차피 이왕 일로 갈 거라면 그리고 이쪽도 길이네. 역시 뭔가 공략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가 크단 말이지. 자 이프리트 일단 당장 쓸 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텐트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빨간색 보더 게이트가 어디 있는 걸까요? 근데 경계 소비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자 뺏긴 거 없고 얘는 내려와서 이런 거나 좀 뽑아준 다음에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내려오네?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 다 있구만. 어디에나 있구만. 자 적군의 병력을 한번 봅시다. 자바카스라고? 문제가 되는 거는 썬더버드가 수십 마리나 있다는 게 제일 문제네요. 썬더버드 수십 마리. 자 이 미션의 목표가 뭐였죠? 해골 투구. 그렇다는 건 일단 성을 뺏긴 다음에 다시 찾거나 아니면 뭐 뺏긴 다음에 내비두거나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일단 냅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여웅, 타이락소, 그리고 건어. 건어. 자 건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건어 뽑고 자 건어 뽑고 건어 뽑으면 세필로스를 맞춰놓을 걸 그랬다. 이런 자 지금 크리스탈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어를 뽑으면서 세필로스를 맞춰놓는 게 베스트였는데 제가 또 그 짓을 안 했네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성에서 여기서 방금 말했던 대로 건어를 뽑으면서 세필로스로 맞춰놓고 자 봅시다. 여기 있네요. 세필로스가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 영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고 건어를 뽑은 다음에 자 건어가 또 병참술 특기거든요. 이렇게 건어를 보내서 미리미리 정찰을 좀 시켜주고 왜 이렇게 안 가. 그 다음에 자 혹시라도 까먹기 전에 세피노스를 미리미리 뽑아놓으면서 다음 영웅을 누구로 뽑을까요? 어차피 다음 미션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맞춰놔봤자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이렇게 데스하로 맞춰놓고요. 총잡이 건어. 자 여기 마구간 있네요. 일단 마구간 게이득이죠. 마구간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마구간 요 밑에 성 있네요. 베이 그리고 티민탈? 타이민탈?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성이 하나 있고요. 요 성을 먹어주면 아주 훌륭한 금광으로 쓸 수 있겠죠? 보조 금광. 봅시다. 이 녀석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막힐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다수의 드워프 전사 여길 뚫어주면서 저 금광부터 일단 먹고 갑시다. 숫자 좀 많구나. 자, 알라마는 부활이 있습니다. 대기 타고, 대기 타고. 자, 베이모스 대기 타고, 대기. 그 다음 피해 굶주림을 일단 썬더버드, 활동량이 많은 썬더버드한테 미리미리 먼저 걸어주겠고요. 여기다 한 발. 밑으로 내려오네. 자, 드워프가 일반 드워프가 아니고 드워프 전사란 말이죠. 일단 튑시다. 티티 올라가고. 자, 가만히 있고 대기 한번 다시 타고 대기 대기. 자, 대기 대기. 그 다음 여기서 피해 굶주림을 써야 되는데 이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는 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대기를 탔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한 번에 많은 거리 오겠죠. 아마 다음 턴에 붙을 것 같은데.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대기를 탔으니까 여기서 선턴을 뺏기면은, 자,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 윈도우 키를 잘못 눌렀네. 자, 여기서 위로 한 턴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로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 한번 타고 대기 대기. 아, 우리 오거 메이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미처 피하지 못했네요. 참 불쌍한 녀석. 자, 내려와서 맞으면서 반격해줍시다. 근데 안 때리겠지. 이 녀석은 때리겠네. 뭐야, 죽었어? 방금 베이모스 하나 죽었나?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아, 나 잘못 봤네. 아, 깜짝 놀랐네. 방금 베이모스가 죽은 걸로 잘못 봤는데, 아, 깜짝 놀랐어. 자, 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이 막는 것보다는 다른 녀석이 내려오는 게 좋은데 길이 좁아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베이모스 죽었다. 자, 일단 여기 빠지고, 빠진 다음에 호크블린 내려가고, 내려간 다음에, 자, 얘가 내려와 싸워야 되는데 이 늑돌이가 그게 안 되네. 자, 내려와서 14마리부터 일단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때려주고 8마리 남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잠깐 부활로 죽었나 좀 확인해보자. 안 죽었네.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8마리. 자, 그대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마무리 못했네요. 자, 대기 한번 타고요. 여기서 내려와서 19마리를 공격하겠습니다. 자,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이 베이모스가 죽느냐, 그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자, 요걸 때려도 안 죽었지? 2마리. 자, 2마리 그대로 있고요. 이 상태에서 20마리 공격하고요. 여기서 이 늑대, 우리 늑돌이들이 피해 곰주림을 써주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자, 한 턴 그대로 넘기고. 생명력이 34. 13마리 13마리 때린 다음에, 자, 여기서 늑돌이 대기 타고. 반격 좋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 생명력이 44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죠. 9마리. 봅시다. 이제 여기서 게임을 끝내기 전에 부활을 쓴 다음에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부활을 누구한테 쓸까? 아니면 부활을 쓰지 말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저기서 영웅이랑 싸울 때 그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자, 가서 요거 때려주고, 그리고 때리고 때리고. 자, 많이 죽었네요. 호코블린이 많이 죽었구나. 호코블린이 거의 죽다시피 했네. 자, 중급 교육을 이제 찍을 수 있죠. 여기서 고급 교육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지혜부터 먼저 찍고 금광 먹고 이 자식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블린 뽑으러 가던 중이었죠? 가서 고블린을 뽑아주겠습니다. 자, 고블린 15마리 이쪽 가고, 그 다음에 그레친. 자, 그레친이 6일차 이 피난캠프 노가다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자, 풍차 보석 크리스탈 같은 게 나와야지. 자, 이 상태고 그 다음에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필로스 가만히 있을 걸 그랬네요. 아, 진짜.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문제였죠. 자, 요 녀석도 문제긴 한데 이번 미션은 맵상에 뭔가 스탯이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히 뭔가 챙길만한 건덕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을 뺏기던 말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가서 일단 요거 치고, 요거는 그냥 막 드립 받아야겠네. 자, 가서 한 대 치고.
자, 이거는 아마 맞소 튀랄 거예요. 윤희석이 그 마지막 성도 아닐 테고 마법을 쓰고 튈 건데, 자,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게 트롤이 의외로 빠르구나. 트롤. 자, 마법 쓰고 도망을 안 가네요. 왜 안 갈까? 자, 도망을 안 치는데 설마 이게 마지막 성? 이거 마지막이면 좋겠다. 마지막이면 정말 좋겠다. 자, 요거 치고요. 아, 성이지 참. 그러네요. 아, 이게 그 보루조차 없어가지고 성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네, 성이네요. 다행이네. 자, 가서 두카 펩시다. 펩시. 균형의 외투, 드워프 군주의 방패, 그리고 극단의 장화, 이렇게 뭔가 저항 세트를 끼고 있었네요. 자, 중급 병참술을 배워줄 건데, 문제는 내가 중급 지혜를 못 배울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 이거 일났다. 중급 지혜 배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알람을 키우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 일났네 이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허름해. 자, 굉장히 허름한 성을 하나 뺏었는데요. 일단 시청이 있으니까 시청이 있으니까 뭐 유용하게 써줍시다. 자, 그리고 이런데 아마 광산이 있겠죠? 자,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가 하나 있네요. 영웅 여기 짱박혀 있었어. 저 죽여야겠다. 그 다음에 알라마는 여기서 적군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저 녀석을 성에서 막을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벨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마법사 길드 2레벨. 아, 이 크래킥 중급지에 못 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뭔지 못 찍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자, 고블린.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고블린 뽑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가 있읍시다. 그리고 그레친 성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세필로스 뽑자마자 여긴 요 녀석 베이한테 죽었었죠. 자, 베이를 죽이러 병력을 좀 뽑아서 뽑을 병력이 없네요. 데싸 그리고 타이락소. 데싸를 뽑고 싶긴 한데 타이락소가 병력 있네. 어떡하지? 아, 그죠? 스토리를 볼 때 아예 지혜가 나올 확률이 빵이어야, 그죠? 그 크래킥은 멍청하고 그냥 힘만 세다, 이런 설정이기 때문에. 자, 요걸 뽑자. 근데 돈은 되게 많이 남는다. 돈은 많이 남네. 자, 그레친으로. 아니야. 자, 이거랑, 아, 근데 또 호코블린이네. 선턴잡이용을 써야겠지. 자, 그레친으로 요 녀석을 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법이 있나? 자, 너 나와봐. 그레친이 마법이 있네. 오케이. 자, 가자. 네, 크래킹은 모자란 녀석이에요. 1, 2, 1 이렇게 있는데 사기진가 한 번만 떠라. 자, 호코블린한테 일단 화살 한... 잠깐만. 쓸만한 거 없네요. 여기다 화살 한 발. 그리고 사기진가! 자, 사기진가! 자, 사기진가 한 번만... 안 뜨죠? 근데 도망을 안 가네요. 자, 이 녀석은 만만하다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화의 부적, 그리고 도망을 안 갔고요. 자, 만화의 부적을 우리 크래킥한테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어. 자, 요런 것들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죠. 근데 왜 돌아갈까? 일로 왜 못 가지? 아,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크래킥은 다 했구나. 그 다음 타이락소. 지금이 하필 또 7일차예요 근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 캠프에 뭐가 나올지, 저게 또 로또와 걸려버리면은 굉장히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데살 뽑아가지고, 아마 적군이 이미 털어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보자. 없네. 털어 갔네. 자, 여기서 이제 피나미 캠프 노가다를 잠깐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이브하고 노가다를 안 할 거고 턴을 넘겨봅시다. 자, 본성이 걱정인데. 근데 야, 이동거리 죽이는데. 자, 거북의 주관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요 녀석은 위로 잠깐 올라갔네요. 그리고 크래킥. 자, 여기 마녀의 그거 그 저기에서 뭐 배워줄까? 뭐 가르쳐줄까? 자, 일단 세이브한 다음에 이 마녀의 두막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물이 뭘지. 초급 공격술. 이미 크래킥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공격술을 가르쳐준다는 걸 알았고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서 자, 봅시다. 자, 요렇게 하면 이 녀석을 도망을 못 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녀석이 그 아티팩트가 있었더라면은 제가 또 뺏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성에다 짱 박아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자, 반격 사망. 피해 굶주림. 요거 잡고 한 마리 남아있는데 넘어가고 에베로 이렇게 긁어버리고.
자, 아티팩트는 없었네요. 아깝게도 아티팩트는 없었고요. 피나미 캠프에서 나오는...